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2999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월 5일 월요일 오후 3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기업은 이제 CG나 이제 VFX 기술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뉴미디어, 공연 및 전시에 이르기까지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종합 콘텐츠 미디어 제작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위즈익 스튜디오는 이러한 CG, VFX 기술로 이제 승리호라는 이제 공상과학 영화도 만들었는데요. 승리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CG나 VFX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CG나 VFX 기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OTT 관련주로 분류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와 OTT 관련 모멘텀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세에 이어나가고 있으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갱신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만큼 차익실현 매물대가 어느정도 나오면서 음봉까지 전환하면서 약간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사 골드프레임을 인수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강세에 이어나갔었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많이 상승했었던 만큼 차익실현 매물대 나온 모습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5일 이동 평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하락의 낙폭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계속해서 강세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오늘 코스닥 지수가 강세 이어나가면서 위지윅 스튜디오도 신고가까지 갱신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 강하게 상승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대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강세 이어나가 준다면 위지윅 스튜디오 또한 계속 강세 이어나가겠지만 코스닥 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까지 갱신한 만큼 약간의 조정이 오게 된다면 이 위지윅 스튜디오 13,900원대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구간대에서 조정받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해 주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60일 이동평선 거의 뚫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동평선들도 정배열로 돌아갔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배열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추세 전환, 상승 추세로 추세까지 전환하면서 강하게 우상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동평선들도 정배열로 돌아가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지선 13,900원대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주가를 다지게 된다면은 이 40일 이동평선도 60일 이동평선 뚫어내면서 정배열로 돌아가면서 강하게 우상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만 13,900원대 지지선만 잘 지켜주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지윅 스튜디오도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이 위지윅 스튜디오는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OTT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때 애플 TV 플러스나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OTT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OTT 해외 OTT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위직 스튜디오 또한 모멘텀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멘텀은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직 스튜디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하락하고 있지만 지지선만 잘 지켜주면은 언제든 모멘텀 받으면서 다시 한번 강세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 체크해 나가시면서 주가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직 스튜디오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기관이 3거래를 매수를 했고요. 전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면서 양봉 그려냈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많은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지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서야지 계속해서 강세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수급 이어나갈지 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강세 이어나가는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지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되는데요. 해외 증시의 경우에는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요. 제가 매일 오전에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증시 관련된 정보라든지 주식 관련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옆에 테마주 검색기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는지를 보기 쉽게 간편하게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다운로드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